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,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. 자, 오늘은요. 고음이 안 난다고 안 부시는 분들 보세요. 라고 강의실을 갖고 왔습니다. 왜 고음을 못 내시나요? 왜 고음 연습을 안 하고 왜 내가 하고 싶은 음역대로만 연주를 하려고 하십니까? 악기를 1년을 넘게, 2년을 넘게 연주를 하시는데 고음에 대한 거를 소리를 못 낸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. 내가 운전을 하는데 엑셀을 밟을 줄 아는데 브레이크 밟는 걸 모른다.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운지를 하고 있는데 다른 플레이저렛은 몰라도 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 알토 색소폰, 테너 색소폰, 소프라노, 바리톤, 3옥타브 파 샵까지 운지가 있습니다. 물론 옛날에 뭐 마크 6나 그런 옛날 악기에는 파까지밖에 없겠죠. 오리지널 키가. 이게 왜 있습니까? 여기까지 소리를 내라는 겁니다. 근데 고음 연습 안 해서 고음을 못 내는 게 아니라 내가 고음을 잘 낼 줄 몰라서, 내가 해봤더니 어려워서,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. 별로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. 초보이신 분들, 악기를 처음 입문하고 안 되시는 분들 당연히 고음 못 나는 정상입니다. 안 날 수 있어요. 지금부터 내면 됩니다. 근데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, 한 6개월, 1년 정도를 부는데 고음을 못 낸다? 또 딱 반론을 합니다. 아니, 솔직히 그 높은 그 고음, 그 불지도 않는데 그걸 왜 해야 돼? 또 들어보면 또 맞는 얘기인 것 같고, 그쵸? 그러면 잘한다는 얘기는 들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. 기본적으로 고음 소리를 내는 방법도 모르고 그 고음 소리 낼 때 입에 힘 꽉 줘가지고 그 고음 소리를, 그러면 저음도 못 내고, 네. 막 서브톤 이런 기교는 다 넣으면서 고음은 못 내요. 절대 안 됩니다. 레슨을 받으시든지 뭐 유튜브 영상을 보시든지 어떻게 하셔든 3옥타브 파, 파샵까지 소리를 낼 수 있어야지 색소폰의 모든 소리를 다 내고 또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연주, 그러니까 그 운지를 알아, 그게 아니라 그 소리를 정말 잘 내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. 색소폰이라는 거를 잘 한다, 따봉을 받으려면 고음 소리 내봐, 3옥타브 파, 파샵 소리 내봐, 미, 파, 파샵 깔끔하게 내봐, 삑살이 안 나고. 그 연습이 되게 중요한데 다른 기교나 애드립, 그 고음도 못 내는데 애드립이랑 무슨 꾸미, 몸, 서브톤, 칼톤, 밴딩,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? 아, 이거 안 해도 돼. 누가 그럽니까? 그러니까 색소폰을 제대로 배우고 색소폰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던 선생님들한테 레슨을 받으면 그거 안 해도 됩니다, 이렇게 얘기 안 해요. 그래서 색소폰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한테 배우셔야 됩니다.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려요. 고음을 제대로 내야지 그 고음을 통해서 내가 입술로 컨트롤하고 또 고음 연습을 하면서 또 좋아지는 소리가 있고요.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기본 당연한 겁니다. 지금 안 되는 분들이면 이 연습부터 하세요. 딴 연습이 중요하지가 않아요. 안 쓰니까 그건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얘기가 아닙니다.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아, 나 그냥 그 고음 안 하고 내가 맨날 그 쓰래 요까지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. 아,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. 하셔도 되는데요. 하셔도 돼요. 뭐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.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. 하지만 내가 색소폰을 제대로나 좀 해 인정받으려면 당연한 겁니다.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, 아니 색소폰을 좀 분다고 해가지고 딱 오셨어요. 어떤 분이 딱 오셨는데, 아, 나 색소폰 좀 해.
그러세요? 3억 따고 파파샵 해보세요. 못 내요. 악기를 5년을 했는데 파랑 파샵도 못 내는 게 말이 됩니까? 그거 어디서 잘한다는 소리 하시면 안 되죠. 그분 열심히 배워가지고 파파샵 소리 잘 냅니다. 여기서 기분이 나쁘다?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제가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본 즉시 고음 연습하시고요. 그쵸? 연습하시고. 그리고 이거를 고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레슨하는 선생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. 정말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, 그 고음 연습 안 해도 돼라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.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. 같이 못 하자는 거예요. 연습하셔야 됩니다. 기본 연습하시고 색소폰 잘 하려면요. 못 하려면 괜찮아요. 안 해도 돼요. 예, 지금 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 보시는 거죠. 잘 하려면 고음 연습을 열심히 해서 그 고음까지도 밑에 소리만큼 잘 내도록 연습해 주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연주가 되실 거라고 장담드립니다. 아시겠죠?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